제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건축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이걸 단순하게 육지 어느 지역하고 대비할 수만 없는 제주는 그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 제주 건축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토도 하나의 풍토가 아닌 여러 가지 풍토가 있다는. 만일 제가 건축가라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주에서 건축 활동한다는 게. 느낌이 여기 팍팍 오네. 여기 한국 예미. 그런데 깔끔한 한국 예미. 근데 제주 느낌은 아예 없어요. 아 참 들어오는 길 올레길. 네. 올레길. 약간 자숙하게 만들어요. 바닥만 보고 와야 돼. 바닥만 이렇게. 네,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좁아서. 네. 아니 침묵에 빠질 것 같아. 자갈을 좀 더 채워넣어야겠네요. 밖에만 제주 느낌이고. 네. 여기는 아니. 네, 네. 여기는 그냥 아까 얘기했지 깔끔한 한국 예미. 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 곶자왈. 네. 네. 여기 청수니까 일부러 청수라서 저렇게 곶자왈 했는지 여기 또 딱 들어오니까 여기도. 네. 느낌이 곶자왈? 저기는 푹 들어간 게 곶자왈 숨골인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시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너머에 보이는 게 곶자왈이에요. 청수 곶자왈이어서 여기를 약간 공간을 만들 때 조경을 한다고 하면 좀 곶자왈의 느낌을 조금 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내부에서도 좀 이런 그 정원을 좀 만들어서 좀 내부에서도 정원을 좀 바라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느끼신 것처럼 내가 한옥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도 제주의 느낌을 조금 담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정원이랑 보시는 풍채를 조금 모티브로 한 들문을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제주의 이제 올레길이라던가 돌집 같은 것들이 그 되게 오랜 시간을 풍토를 견뎌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도 유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주만의 특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주의 특징이 담긴 제주의 풍토를 견디는 이런 집들에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지금 많이 자랐습니다. 8년 됐다고 했잖아요. 네. 지어진 지 8년이 됐어요. 에이루트의 첫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건축의 특징 중 하나가 도로보다 이렇게 낮게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많이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그런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지금 보시면 도로보다는 이렇게 낮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집을 지은 거죠. 제주도 초가가 있으면 그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
굉장히 밖에 밝기 때문에 내부는 상대적으로 더 어두운데 그게 되게 약간 어스름한 이 분위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적인 느낌을 기분 좋은 어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주도는 다 음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공간과 음의 공간 그 중간 영역에서 그 기분 좋은 어두운 공간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실제 내부 공간에서는 그 기분 좋은 어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내부에 그 과감하게 제주도를 쌓았어요. 그리고 바닥이랑 천정도 다 어두운 톤으로 제로를 해서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구현해보고자 했습니다. 네. 여기가 제주 올레길을 이렇게 쭉 이어서 다시 새롭게 만든 공간이에요. 아, 이건 새로운 올레. 네. 그래도 구불구불한 게 제주적인 네. 느낌이네요. 네, 네. 들어가다가 네. 막히면서 또.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올레를 만든 거가 있는데 실제 마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올레가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레길을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새로운 올레.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그 대지를 이렇게 나눌 때 반듯하게 나누는데 여기는 대지를 분할할 때 이 올레길을 따라서 이렇게 대지를 분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됩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 저기 옛날 창고 네네네. 여기도 약간 그 느낌 비슷하게 마치 형제 그러니까 네네네. 쌍둥이는 아닌데 어디서 네. 예전에 있던 형제가 살아서 돌아온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이게 실제 건물 설계할 때 좀 앞에 굉장히 근사한 옛날 돌 창고가 있어서 그 풍경이랑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여기도 돌창과 비슷하게 이제 박공 지붕으로 하고 또 이런 골강판이라고 하죠. 징크를 안 쓰고 골강판을 쓰고 또 톤도 좀 제주 돌창고에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재료를 쓴 건 있습니다. 네. 가장 보람될 때는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의 소원을 떠나서 건축주분이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행복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 아 이번에도 잘 끝났구나. 그리고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모던하고 현대적인 건물들만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제주 건축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공간들이나 혹은 약간 문화가 깃든 그런 건축적인 이런 공간들을 현대에도 꾸준히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주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가로서의 약간 의무 혹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